안녕, 1분 요리 뚝딱이 형이야. 안녕. 오늘은 사당동에서 연매추 18원 나오는 김치찌개 전문점 레시피 알려줄게. 시작. 돼지고기 앞다리살 500g을 비계만 잘라서 구워줘. 비계를 바삭하게 굽고 살코기는 한 입 크기로 잘라줘. 믹서기에 양파 반 개와 비계를 넣고 김치국물 3국자를 넣고 갈아줘. 매운 걸 좋아하면 청양고추도 넣어줘. 갈은 걸 후라이팬에 넣고 김치 4분의 1 포기를 잘라서 넣어줘. 와, 김치 때깔 좀 보소. 여기에 고춧가루 5숟가락 넣고 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줘. 형, 근데 김치찌개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먹어야 되나요? 육수로 사골육수 500ml를 넣고 잘 풀어줘. 그리고 아까 잘라둔 돼지고기를 넣고 끓여줘. 두부도 한 모 잘라서 넣고 같이 끓여줘. 식당에서 파는 맛을 따라하고 싶으면 멸치 다시다와 멸치 액젓을 한 숟가락씩 넣어줘. 재민이가 싫어하는 청양고추도 두 개 넣어주고. 아니, 이 사람이 뭐 하는 짓이야. 대파도 하나 잘라서 위에 올려주면 그 유명한 사당동 연매추 18로 김치찌개 끝. 이건 너무 맵잖아. 많이 먹어 재민아. 뚝딱.